오늘도 1분 너바 소식 고고! 벤 시몬스는 필라델피아에서 나가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단은 시몬스를 트레이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고 그를 트레이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팀 동료 조엘 엠비드는 시몬스에 대해 우리는 애를 돌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돈을 받는 이유는 코트에 나가 플레이하고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는 다시 한번 포틀랜드를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천시빌럽스 감독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네요. 피닉스와 디안드레 에이튼의 에이전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피닉스는 3-4년 기간의 맥스 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5년 맥스 계약을 배제한 것이라고 했으나 에이튼의 에이전트는 어떤 종류의 맥스 계약 오퍼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찰스 바클리가 시즌 첫 개런티를 외쳤습니다. 그는 시카고가 마이애미보다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칠 것이라고 예측했네요. 제임스 하든은 브루클린과 연장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팀을 떠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시즌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세크라멘토 구단은 마빈 베글리를 로테이션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네요. 현재 부상으로 결장 중인 자이언 윌리엄슨이 300파운드를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자이언은 이대로 팬들을 실망시킬까요? 요나스 발렌슈나스는 뉴올리언스와 2년 30.1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추가로 성사시켰습니다. 라멜로 볼은 팀을 옮겨다니기보다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며 올드스쿨한 마인드가 있음을 얘기했네요. NCAA 디비전 1 최고의 스몰 포워드에게 수여되는 상인 2022 줄리어스 어빙 어워즈 워치리스트 20인에 데이비슨 대학교의 이현중 선수가 포함됐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